어머니가 잘못하셨어. 그걸 아니까 내가 이렇게 매달리지. 전화가 안 되면 회사로 찾아가 보든가. 갈 시간이 어딨어. 연수원 MT에 시험에 정신없이 바빴어. 오늘 가볼까 했더니 네가 온 거고. 근데 웬 여자가 이렇게 고집이 세냐? 만난 지 2년 넘었으니 열정이 식을 때도 됐지. 슬슬 단점도 보이고. 그런 거 아니야. 아, 몰라. 이제 나도 모르겠다. 지친다, 지쳐. 딱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네. 그 아줌마 개념은 안드로메다로 보내버렸는지. 개구리가 올챙이쪽 생각 못한다고. 그래서 어쩔 건데? 그 얘기는 그만하고 밥이나 먹으러 가. 배고파. 겁나? 두 사람 깨질까봐? 그래서 피하는 거야? 피하긴 누가 피해? 생각 좀 정리하느라 그런 거지. 핑계대지 마. 실패란 거 모르고 살았잖아, 너. 가고 싶은 학교 척척 가고, 너 하고 싶은 대로 일도 성공하고. 근데 사랑엔 실패하게 생겼네? 그래서 두려운 거잖아. 그런 거 아니야. 그런 거 아니면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러서지 말고 부딪혀. 결론을 내야지. 너답지 않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엄마, 연습 마치고 집에 가는 길. 저녁? 알았어, 이따 봐. 수업의 평가에 정신없이 바쁘지 뭐. 그래, 시간 되면 술 한잔 하자. 어? 어쩐 일이야, 여기까지? 아들하고 오랜만에 저녁 하나 할까 하고 왔지? 그래? 화장실 좀. 응.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물러서지 말고 부딪혀. 결론을 내야지. 너답지 않게 이게 뭐 하는 짓이야? 여보세요? 차호영 씨 핸드폰 아닌가요? 나예요, 호영이 엄마. 아, 네. 안녕하세요, 어머니. 호영 씨는요? 나하고 같이 호영이 선보러 왔어. 못 믿겠으면 확인해보든가. 강남에 있는 끌레르 레스토랑. 전화 왔다 전해주마. 예쁘게 생겼네요. 감사합니다. 엄마! 잠깐만 실례할게요. 얘기 좀 하자. 뭐 하는 거야, 엄마? 만난다고 다 결혼하니? 부담 없이 얘기 나눠봐. 엄마랑 친분 있는 집 따님이시니까 실수하지 말고, 응? 나쁜 놈, 부셔버릴 거야.